안녕하세요. 네이티브입니다. 주급의 1차 남싱은 정말 한치 앞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남싱, 특히 주니어 남싱이란 게 그렇지만 이번 1차는 더더욱 알 수 없는 게 일단 주요 선수들의 컨시가 들쑥날쑥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요 선수들을 살펴보면서 예측해보는 게 피겨팬의 즐거움 아닐까요?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그프 1차 경기 일정은 여신 프리뷰편을 참고해주세요. 최근 대회 점수를 보면 이재근 선수의 점수가 주요 선수 중에 가장 높습니다. 선발전에서 총점 218.94점을 받았어요. 트리플 악셀을 포함한 모든 점프 요소들이 깔끔하고 스핀 포지션이 좋은 게 이재근 선수의 장점이지만 쇼트와 프리 모두 클린한 경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게 리스크입니다. 특히 쇼트 클린이 이번 대회에 큰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립 엣지가 많이 빠지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프리는 두 번의 트리플 악셀을 뛰는 지난 시즌과 다르지 않은 구성입니다. 특히 러츠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후반에 뛰는 두 번의 러츠 콤비네이션에서 반드시 많은 가산점을 따야 포디움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평소 클래식한 느낌을 벗어난 선곡으로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PCS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출전 선수 중 가장 궁금한 2008년생 이스라엘의 니키타 셰이코입니다. 이 선수가 아마도 쇼트에서 가장 높은 구성을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높은 트리플 악셀과 연결 점프를 우브로 뛰고 스텝과 스핀도 준수한 선수인데요. 단 최근 대회 소식이 없어서 플립 엣지와 트리플 악셀을 얼마나 보완해왔는지 기대됩니다. 프리는 트리플 악셀 한 번, 러츠와 룩을 각 두 번씩 구성합니다. 특히 후반 룩 점프의 트랜지션이 인상적입니다. 지난 시즌까지 트리플 점프들의 회전수가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번 시즌은 얼마나 성장했을지 궁금하고 셰이코의 수행 여부가 주그프 1차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여신의 금쪽이가 토시다이쿠라라면 남신은 나카무라 슌스케가 아닐까요? 보는 사람이 아플 정도로 중요한 점프에서 정말 크게 넘어지곤 합니다. 2005년생으로 주니어 나이도 꽉 채웠는데요. 앞선 국내 두 경기에서 시니어로 참가했는데 점프뿐만 아니라 비점프 요소도 흔들렸어요. 자국 주니어와 시니어 위아래로 경쟁이 빡빡한 상황에서 고분분투하는 중입니다. 프리에서 쿼드러플 토르 한 번과 트리플 악셀 트리플 러츠 각각 두 번씩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시즌보다 쿼드러플 토르의 회전이 안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가성비 좋은 점프 시퀀스도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트리플 점프들만 성공한다면 무난하게 포디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근 선수와 함께 포디움에 오를 가장 유력한 선수는 일본의 다카시 세나입니다. 올 시즌 주급프에 데뷔하는 2010년생 선수로 작년까지 잘 안 풀리던 트리플 악셀을 최근 국내 대회에서 모두 클린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룹의 공중 자세가 다소 헐렁하지만 플립은 정말 빠르게 도입하네요. 시트 포지션에서 토 날로만 도는 스피는 정말 신박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일본 선수 두 명만 쿼드러플 토룹을 가져올 것 같은데요. 다카시 선수는 쿼드러플 토룹 한 번, 트리플 악셀을 두 번 뛰는 프리 구성입니다. 가성비는 다소 떨어지지만 8번의 트리플 점프로 꽉 채운 강력한 구성이에요. 뭔가 깔끔한 인상의 점프는 아니지만 회전만큼은 모자람 없이 채우고 큰 실수를 안 하는 게 강점입니다. 다음은 시니어만큼 강렬한 퍼포먼스의 앤서니 파라디스 선수입니다. 아마도 ISU가 향후 추구하는 피겨에 가까운 선수가 아닐까 하는데요. 스케이팅은 좋은 선수입니다만 아쉽게도 점프의 컨시가 좋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뛰기 시작한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룹의 성공이 쇼트에 큰 고비가 될 것 같아요. 프리에서 점프가 많다 보니 클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싱글링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곤 해요.
게다가 스핀에서도 레벨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기술점은 경쟁 선수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습니다만 PCS만큼은 8점대까지 받는 선수입니다. 참 매력적인 선수임에는 틀림없어요. 그 외에 올 시즌 주그프에 데뷔하는 우리나라 유동한 미국의 알렉산더 페간과 슬로바키아의 루카스 바클라비크 선수들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선수는 슬로바키아의 루카스 바클라비크입니다. 작년 주그프까지만 해도 쇼트에서 트리플도 뜨지 않던 선수였는데 이제 쇼트에 트리플 악셀까지 성공하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안정적인 스케이팅과 높은 점프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같은 슬로바키아의 아담아가라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길지 기대가 됩니다. 미국의 알렉산더 페간 선수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트리플 토르 트리플 룹으로 콤비네이션을 띠는 선수인데요. 막 성장 중인 선수로 보여요. 아직 러치와 플립이 몸에 붙지 않아 보이지만 프리 경기 마지막에 더블 악셀 플러스 트리플 토룹도 가볍게 뛰는 선수입니다. 우리 유동한 선수도 앞으로 기대가 되는 선수인데요. 점프 도입에 망설임도 없고 연결 점프의 탄력도 좋습니다. 아직 플립이 잘 안 풀리고 있지만 큰 실수 없이 지난 선발전을 잘 마쳤습니다. 첫 주그프도 긴장하지 않고 모든 요소 놓치지 않기를 바래요. 지난 시즌 김연겸 선수가 한 시즌에서 놀랍게 성장한 것처럼 주니어 남싱들은 어디서 누가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올 시즌에는 누가 우리를 놀라게 해줄지 설레고 기다려집니다. 선수들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라며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